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관심 화두는 친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깨끗한 생활 환경 구현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환경 훼손을 줄이는 자원 리사이클링 산업의 연구개발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전일환경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시멘트를 대체한 무기계합자를 활용한 상온수란 아치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상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유한회사 전일환경의 송기순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5년 마지막 주입니다. 네. 예, 201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프라이드에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우리 프라이드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사실 좋은 일 많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을 한 해를 마지막 임기를 네. 마무리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렇게 막 바쁘게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그 자세한 건 또 차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그 지금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중견 사업가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전일골제라는 도소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94년도에 새로운 환경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용꼬리가 되느냐 하면 뱃머리가 되고자는 그런 의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고 그 현장을 뛰어야 했을 텐데 더군다나 또 환경적이고 네네. 남자들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자라는 개념과 남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네. 한번 생각한 거에 대해서 초심 흐리지 않고 간다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고 골재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로서 이렇게 깔보임 당하거나 좀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들 없으셨냐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거에 대해 상대방의 인식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눈으로 나를 보냐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냐에 저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진력도 나오게 되고 또 인내도 갖게 되고요. 네네. 또 저만의 가지고 있는
철학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철학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네. 그 사업을 하시면 사업가로서의 그 마인드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송기순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확고한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입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제가 시작했던 거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신용을 목숨처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신용을 목숨처럼. 네. 네. 또 사람이 상대방을 저한테 믿으라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거. 아, 신뢰를 주고. 네. 네. 믿게끔 하라는 거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거기도 신뢰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네. 이제 신뢰를 네, 목숨처럼. 신뢰와, 신용을 목숨처럼. 아, 신뢰와 신용을 목숨처럼. 네, 그다음에 신뢰를 또 가져야. 그 신뢰를 가져야 된다. 네, 또 여성으로서 더 믿음이 네.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확고한 그런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사실 전일 환경 그러면은 그냥 환경 업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네. 그 회사 소개를 좀 한번 쭉 해주시죠. 그 어떤 일도 하고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좀. 저희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지 운반 및 또 상온 재정 수온 아스콘도 생산하고 있고요. 네. 또 순환골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셨겠지만 단순히 폐기물을 그냥 매립하거나 선포하거나 네. 그런 작업에 준연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재활용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2차 제품 생산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사 중에 그 노면 상태가 불균형을 현탄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5cm 정도 절삭을 합니다. 그 이 절삭된 아스콘은 전인 환경을 통해서 리바콘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순환골재, 그 상온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진행자도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순환골재라함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네. 탄생한 일정 품질 이상의 골재를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또 상온 순환 아스콘크리트 제품 참 생소하죠. 네네. 그것 또한 순환골재 아까 말씀한 품질 이상으로 나온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순환 아스콘 가열 재생 상온 아스콘이라고 합니다. 아.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운스런 아스코는 가열 공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제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이게 단순히 생산 처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과학적이다라는 말도 네네. 되겠는데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쉽게 나온 결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온 순환 아스콘크리트 하면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온 재생 아스콘이라 해서 가열하지 않고 만든 네. 아스콘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탄소를 굉장히 주장하고 많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또 고온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AFP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친환경적인 제품이고요. 네네. 또 저비용이죠. 아주 저렴하죠. 재활용을 거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저희가 아까 단순 파쇄나 매립하지 않고 네. 그 제품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폐아스콘 원자리를 보통 한 20, 30%밖에 못 씁니다. 많이 네. 써야. 근데 저희는 90%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덜 되고요. 네. 또 고온화되고 있는 데 있어서 저탄소로 인해서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네. 그런 친환경 제품, 재활용 제품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도전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 그런 도전으로 얻은 성과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성과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라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산업도시가 아닌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반면에 저희가 폐기물 단가가 거의 뭐 15,000원, 2만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매출 한 50억 정도 네,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국무총리상도 시상을 한번 받았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또 제가 건설 폐기물 업계에서는 95년에 시작을 해서 97년도 허가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여성으로서는 아마 전국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계에 네. 전북 지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성공 전략이 또 밑바탕이 되려면 그 같은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업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업계들 타사하고는 어떤 비교될 만한 나름대로의 그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차별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차별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2004년 1월 30일에 네. 사실 건강을 한번 잃었었습니다. 일찍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더하기 빼기보다 나누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중심이 아닌 직원의 중심으로 움직여서 CTO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단순히 끌어가는 오너가 아니고 네. 직원들한테 토스해줘서 그 공을 직원이 넣을 수 있도록 네.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스스로 직원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일 환경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제작하는 감독님이 분명히 쓸 것 같아요. CEO하고 CTO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막이 쭉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할 것 같고요. 좀 도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출연하셨던 그 기업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직원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래도 성공적인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어떤 대표와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다 어찌됐거나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예,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순탄하게만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순탄하다.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나름대로 이제 회사가 경영적으로나 또 이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시면서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97년 6월 27일에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네. 사실은 3년 만에 받았어요. 네. 그런데 97년 12월에 IMF가 터졌습니다. 네. 그때 정말 부도 위기까지 왔었죠. 아. 네네. 제가 하나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거는 신용을 제가 목숨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그때는 금융권이 굉장히 높았어요. 문턱이요. 예. 담보가 없으면 되지 않았고 또 허가를 3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저를 믿고 빌려줬던 분들이 어느 한 분도 회사로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빚 독촉하기 네, 위해서 네, 온 적이 네. 없다. 예. 그리고 허가 난 지 27일 만에 네. 제가 또 동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27일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때 방송은 물론이고 네. 많은 애로점에 쌓여 있었지만 그 또한도 저를 믿어주고 네. 네, 그분들이 저를 끝까지 밀어줬다는 거. 제가 끝나고 나서 좀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민원이 끝나고 네. 나서 네. 왜 저한테 제가 방송도 나오고 그런데 저한테 빚독촉을 하지 않았느냐고 네. 물어봤을 때 정말 고마운 말씀했어요. 네. 그때 제가 송냥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요. 오, 그래요? 네, 아가씨 때도 네. 사업을 했으니까 결혼했지만 아, 나는 송냥을 믿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하면 더 힘들 거 아니냐 믿고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꼈고 지금도 저는 돈으로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신용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믿음을 가져줬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친환경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시고 재생을 하시는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그 거칠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성이 휘어잡고 상당한 매출 규모도 상당히 계속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기본적인 기업가의 마인드,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이 쌓이셔서 기업도 성장한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이 여성의 기업 하신 분들의 단체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제작진들이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그렇게 또 사업을 해 오시면서도 그 나름대로 그 끊임없이 그 공부하시고 또 봉사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학구열은 아직은 제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네네.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제가 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제가 한번 건강을 잃었다고 말씀을 네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차피 도전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실패는 결국 희망으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 기업은 제가 사실 5평에서 남의 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50억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으로서 네. 이제는 그 성공을 나눔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데 굳이 감추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봉사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많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활동하셨어요? 봉사활동.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 얘기를 하면 그건 말 그대로 봉사니까 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귀감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뀐 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저희 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혼자 기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의 기부를 유도해서 뭐 같은 시군에 네. 14개 시군도 기부도 해보고요. 또 국군 장병들 사실 굉장히 나라를 뭐라 할까 지키는 데도 애를 쓰지만 네.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개도 사무사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요즘 현재 임시를 아무런 사고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하였고요. 또 보이지 않게는
여성 경제인력 배우원들이 사실 열악한 기업인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품 팔아주기 운도 스스로 가까운 곳부터 저는 찾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또 제가 또 전교는 또 카톨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 보이지 않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많은 기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네.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여성경제인연합회장으로서도 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뭔가 가슴에 이렇게 뿌듯하게 와닿았던 어떤 즐겁거나 찡한 감동이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 3년 마무리 하면서 정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전국 경인연수를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보통 도비, 국비로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1박 2일 단순한 그 포럼을 하고 끝내는 그런 연수를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네, 경제인 네네, 연수가. 근데 네. 이번에 전국에 한 800여 명 하고요. 중국의 상해 여성기업인들을 네. 모시고 지역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 전라북도 지역을? 네네. 네. 그래서 1박 2일 참 짧잖아요. 네. 오후에 모여서 그 다음날 해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군산에 국립무용 윤사원. 네. 아주 박물관이지만 다른 다 도시와 아주 다릅니다. 일제에 착취됐던 조선은행이랄지 네네.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주 같은 또 한옥마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또 알리고 또 국악. 아까 멋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또 골프 투어를 좀 형성을 해서 네. 임실, 취지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하였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완주, 로컬푸드. 네. 저희가 그날 안주군 청사 앞에 장터를 네. 개설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에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었지만 4개 시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3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저희 회원들 사실 경제인들 활동하다 보면 네. 사실 여행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네. 그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하면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 협회에서 예, 예. 예. 지원을 해서 싱가포르 단순히 해외 여행이 아니고 싱가포르 대사 만나서도 그쪽의 경제적인 거랄지 네네. 환경도 배우고 오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네. 성공한 여성 기업인도 네. 방문도 하고요. 또 싱가포르에 있는 전문 여성 기업도 만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약하고 체결하고 그런 여행을 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이거 예, 큰일 하셨네요 진짜. 네, 예. 그 이제. 또 이제 다시 대본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성공도 하게 됐고 또 성공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아까도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의 인정. 네. 예. 항상 어떤 부분에 있을 때 믿어주고 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마 제일 큰 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가족의 힘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성으로서 남성 세계랄지 또 여성의 세계랄지 네. 많은 어려움을 제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네. 저는 가족의 힘이 제일 화합하고 또 굉장히 행복해요. 가족이. 네. 형제가 우애도 좋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없으면 사실 힘이 없죠. 네. 네, 실질적으로 세상을 사는데 가족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더불어서도 말씀드려야죠. 네.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는, 예, 예. 네. 직원들도 가족으로. 네. 또. 직원들이 사실은 제가 여경협 활동을 하면서 네. 거의 회사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믿고 예.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낙찰도 받아놨고요. 또 스스로 자생력도 길러졌고 네. 또 제가 이제는 회사에 할 일이 없을 정도의 네.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네, 전임 환경이 되었던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대표님이 직원들 믿어주고 밀어주고 또 토스해주고 아까 표현을 네. 빌리면 네. 직접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게 이제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 전문 뉴스 방송이다 보니까 꼭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행정기관하고 이게 다툼이 있거나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 그 자치단체에서는 좀 이런 거를 좀 지원도 해주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지방자치단체 허가 받을 때와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네. 높았다고 봤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허가를 할 때? 네, 허가도 그렇고 네. 아무래도 좀 권유의식도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14기 시군을 투어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네. 지금 지방 뭐 군민이 됐든 시민을 위한 그런 단체였던 것 같고 네. 좀 더 제가 더 원한다면 네. 사실 중소기업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좀 정책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자치단체별로 네, 자치단체별 네. 그런 면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많은 자금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저희가 5%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5%라면 사실은 그게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1억이면 500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많은 여성기업 제품이 이제는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뭐랄까 단가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네. 품질과 가격이 저렴하니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더욱더 활성화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마지막 부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2016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앞으로도 또 활동을 많이 하실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그, 경영 쪽 연구소를 저희가 부설 연구소를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 여성 경제인 연구소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회사 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네. 앞으로 계속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연도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그 생태 환경에 대해서 네. 한 해로 잡는 그런 잡았잖아요. 1년 네. 동안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환경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오염시키고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에 더 주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친환경 제품 개발하고 네. 또 여성기업적으로는 우리 열악하지만 네. 그분들한테 뭔가 이제 당기는 존재가 아니고 저는 당기는 존재가 아니고 네네. 이제는 밀어주는 그런 푸시해주는 그런 여성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2016년도에도 더 발전하는 우리 송기순 대표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전은 열정으로. 실패는 희망으로, 성공은 나눔으로. 송기순 대표의 좌우명처럼 다가오는 2016년을 우리 모두가 맞이한다면 보다 활기차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열정적인 강소기업을 내년에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기업탐방 프라이드 2016년도에 더욱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